퀴즈 풀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그림책 이야기, 집에서 만나는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김서연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매주 일요일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게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과 그 멋진 그림책 만나러 가기 전에 재미있는 손씻기 노래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준비. 손 씻자, 손을 씻어요 외출 후. 손을 씻어요 꼼꼼히. 손을 씻어요 참 깨끗해요. 손 씻자, 손을 씻어요 외출 후. 손을 씻어요 30초. 손을 씻어요 꼭 잊지 마요. 우리 친구들 손 씻는 거 꼭 잊지 않을 수 있죠? 좋아요.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출간한 그림책인데요. 중앙아시아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우리나라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서 둘이서 함께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림책 이야기 궁금하죠? 자, 짜잔! 오늘 선생님이 읽어줄 이야기는 지금 바로 여기 라는 그림책이에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책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면 누구나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럼 다들 떠날 준비 되었나요? 자, 그림책 속으로 출발! 지금 바로 여기. 이 이야기는 레일리 나이스로바님이 글을 써주시고 개명진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김민경님이 우리 글로 옮겨주셨어요. 옛날 옛적 어느 날 어린 당나귀가 코페트 닭을 산기슭에 살았어요. 당나귀는 몸집이 아주 작았지만 고집세기로 유명했지요. 어느 날 당나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아할타케 말에 아름다운 안장과 덮개를 씌우고 금장식, 은장식을 둘러줘요? 왜 낙타한테는 양탄자로 짠 여행자루를 얹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태워요? 왜 우리 당나귀들한테는 꾸러미와 짐만 싣고 마차를 끌고 다니게 해요? 게다가 막대기로 몰아가면서 말이에요. 나도 등에 멋진 자루를 메고 목에 금장식을 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당나귀는 낙타들한테 갔어요. 저도 아저씨들처럼 멋진 자루를 메고 싶어요. 늙은 낙타는 당나귀의 말을 듣고 아름답지만 아주 무거운 자루를 당나귀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당나귀는 휘청거리면서 겨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늙은 낙타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길을 떠나야지. 휴식도 음식도 물도 없이 사막을 통과하는 긴 여행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 사람들은 우리를 사막의 배라고 부른단다. 당나귀는 쥐고 있던 자루를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오랫동안 달렸는지 잠시 잠깐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원에 도착했지요. 당나귀는
아할테케 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다들 당당하고 우아했어요. 풍요로운 트루크맨의 햇살을 받아 등과 화사한 갈기에서 빛이 나는 듯 했어요. 당나귀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정신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쳐다보았어요. 마침내 당나귀는 정신을 차리고는 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라고 계세요? 당나귀야, 안녕. 오늘은 쉬고 있어. 내일 이웃마을에서 경주가 있거든.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경주마들이 경주를 하러 올 거야. 저도 경주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고집센 당나귀는 잔뜩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보자. 언덕 위에 있는 저 나무 보여? 그 나무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좋아요. 하지만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귀가 짧은 다리로 몇 걸음 내딛었을 뿐이었는데 말들은 이미 언덕이 나무 옆에 도착해 있었어요. 누구도 아할테케 말의 날개처럼 빠른 다리에는 맞설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하늘의 말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실망한 당나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걸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나 당나귀에게는 다 똑같았어요.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렸어요. 당나귀는 뒤를 돌아봤죠. 커다랗고 꼬리가 기다란 회색 도마뱀이 당나귀 뒤에 서 있었어요. 몸을 잔뜩 부풀리고 입을 벌려 혀를 길게 내민 채로요. 꼭 위협하는 것만 같았어요. 도마뱀이 당나귀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말했어요. 이봐, 너 어린 당나귀. 너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어. 이런 데서 대체 뭘 하고 있니? 왜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우리 당나귀들은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밭을 갈지만 사람들은 말이나 낙타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지 않아. 꾸미고 싶어? 대체 왜? 우리 도마뱀들은 몸이 회색이야. 그래야 사막에서 몸을 잘 숨길 수 있거든. 등은 모두 비닐 조각으로 덮여 있어서 사냥하는 동안 강한 햇볕에 타지 않아.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멋지다는 생각 안 들어? 게다가 너희는 사람들이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무서운 동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잖아.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해주겠지. 당나귀는 곰곰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나귀는 엄마에게 오늘 만난 훌륭한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 없이도 끈기 있게 오랫동안 사막을 이동하는 낙타들과 하늘을 나는 듯이 달리는 경주마들과 진짜 멋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도마뱀에 대해서요. 말과 낙타는 사랑을 받고 멋진 양탄자와 보송으로 치장할 가치가 확실히 있어요. 당나귀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아가야, 누구나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좋은 법이란다. 네가 하는 일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 그러니 실망하지 마. 우리도 아주 중요하고 멋진 동물이란다. 그날 저녁, 당나귀는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지고 샘에서 물을 길어서 채소밭에
물을 부었어요. 밭에는 벌써 노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수박을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박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좋아하지요. 당나귀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자신이 수박을 잘 자라게 도와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바로 여기야말로 내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당나귀는 새로 뜬 달림 아래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모두 함께 수박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키워낸 당나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꿈을요. 어린 당나귀는 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낙타를 왜 서먹의 배라고 부를까요? 아할테케 말을 왜 하늘의 마을이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사람이나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징과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또 세상을 더 알아가는 현명한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